결국 우리의 정서와 문화까지 이해하는 한국형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라는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어 문화나 정서를 더 잘 반영하는 또는 그런 한국의 어떤 현상을 잘 이해하는 그 언어 모델을 만들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답변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뭐 김치를 담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의 김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델의 답변을 보면은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그리고 동치미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를 먼저 알려준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아직 영어 모델에 비해서 많이 성능이 좋지는 않으니까 좀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저희가 버전 2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반가운 소식은 최근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에 수많은 이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건데요. 덕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글, 한국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중이랍니다. 챗GPT보다 6,500배 더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그러하듯 많은 학습량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학습의 질인데요.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여행지를 추천해줘라는 발화에 대해서 산으로 가려면 뭐 숙소나 어디로 가는 게 좋고 바다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다. 다른 하나는 어떤 여행을 원하시나요? 평소에 좋아하던 장소나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답변이 더 좋은 답변인지가 사실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주된 업무라는 이들.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유저가 말하는 대화 속에서 유저가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고 했던 내용들을 기억했다가 유저가 심심하다고 하면 뭐 게임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유저가 일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해 주기도 하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유저의 정보를 활용해서 대답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기억하며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는데요. 사용자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말을 기억해두었다가 여행지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산이 있는 속초, 그 중에서도 설악산 국립공원을 추천합니다. 더운데 뭐 마실까? 나의 정보를 기억하기에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데요. 공감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작업자분들을 기본적으로 언어학 지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언어학 과제를 평가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식을 신뢰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말을 잘 이해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인공지능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제대로 학습시키기 위해 우리말 전문가들이 뭉친 건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이후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 잘 몰랐는데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도 이해가 그래도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량들이 언어 데이터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언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하는 것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